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월시가이어의 특순을 들으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의 돕는 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귀한 암송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해서 활동 중인 선교사는 70개국 853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자녀들도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70개국에 726명의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자녀들은 예비 선교사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진짜 선교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그 부르심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방황하는 때도 있고, 또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타문화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초창기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더 어렵고 힘들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도전들을 잘 극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28편입니다. 점점 후반부에 나타난 시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28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필그림들이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에 속하는 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그 앞서 있는 127편과 한 짝을 이루어서 불리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7편의 마지막 단어가 복대도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다른 단어로 어법의 순위가 바뀌어서 그 순서가 달라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시편에는 마지막 단어가 복대도다 이렇게 끝나고, 또 128편의 첫 단어가 또한 복대도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이 두 시편이 함께 쌍을 이루어서 불려졌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시편 127편은 어떤 복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이 두 개의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허물 없이, 장벽이 없이,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품에 아빠, 엄마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구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그런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듯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고 경외해야 될 뿐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걸 두려워 떨어야 될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원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욱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친밀함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친밀함이 전혀 없다. 잘못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은 어떤 분입니까?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복입니다. 오늘 후반부에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길로 행할 때였는 복에 대해서 그들은 노래하며 또 이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의 순례를 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복이 오늘 시편 128편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은 우리의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반드시 누려야 할 또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복이 함께 다 있어야만 진정한 복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터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일터에서 누리는 복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형통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 사람들이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축복입니다. 그건. 그렇죠. 수고하지 않았는데 먹게 되는 거.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얻는 복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구로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자체는 복이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것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먹게 되면 그 복이 그 영혼에게는 독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즐겨 사용하시는 복은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복입니다. 왜 이게 복일까요? 왜 이게 형통일까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여러분 보시기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는 대로 먹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죠. 일과 수고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수고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타락 이전에 일과 수고는 우리가 수고할수록 기쁨이 돌아오게 되고 또 일할수록 우리에게 만족이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능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노동을 해야 땀이 과도히 흘러야 우리는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생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도 그 땅은 가시, 덤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땀을 수고하며 씨를 뿌리고 농작을 하면 풍성한 열매만 맺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열심히 수고하고 사업을 해도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타락한 불의와 그리고 이기심, 때로는 자연재해, 혼돈,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악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경제질서, 그런 사회 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고도 풍족히 먹는 사회가 아니라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사회. 그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사회죠. 그런데 이 사회 질서를 보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타락됐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었죠. 근데 미국 땅에서도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수고한 대로
이래도 소용없는 시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에 닥친 저주, 그것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존을 위한 음식을 먹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먹긴 먹지만, 풍족한 어떤 보상이 있지만, 내가 수고한 대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 허무함을 여러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했죠. 대표적인 고백이 전도서에 나타난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지만 의미가 없으므로 아무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슬픔 뿐이고 이것이 헛되다. 그러나 전도자의 이 탐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성경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핀셋으로 딱 뽑아서 그걸 진리처럼 거기서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이 전도서는 일종의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에 갈수록 이렇게 수고를 통해 의미를 찾지 못했던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부에 그는 세상에 수고를 통해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무의미함을 그는 발견한 것이죠. 시편 127편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자리에 들 만큼 그렇게 해서 수고했는데 헛되다. 이것은 얻는 것이 없고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얻어도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수고한 대로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수고한 대로 그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된 수고를 하지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을 철학가들은 인간 소현상이다, 일과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소외됨을 느끼는 거죠. 일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라 같은 철학자는 그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랬습니까?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그 소외감을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소외감은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죠. 다른 위치, 다른 직능에 있는 사람의 만족을 내가 얻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의미를 다른 사람의 의미를 빼앗음으로써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얻지 못하죠. 각자가 자신이 일하는 수고와 그 위치에서 그것이 어떤 위치든 어떤 소득이든지 간에 자기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치에서 의미를 발견해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위치에서 얻지 못한 만족을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걸 내가 뺏어옴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또 다른 혼란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갈등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사회 구조를 계급의 투쟁으로 본다든지 이런 갈등을 통해서 어떤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다 그 또한 헛된 수고라는 것. 그것이 전도서에도 이미 그러한 노력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 인간이 소득을 얻는 단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 없는, 영원히 일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천국의 사상입니다.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은 음부를 가리켜, 지옥을 가리켜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래요. 지옥이란 일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인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부터 감사하며 그 자체로부터 내가 단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그 아주 여성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일에 대한 명언을 남겼죠. 우리는 단지 살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일의 신성함,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철학과 생각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천국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들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일을,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자꾸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세상 일이고 일반 사회 일은 세상 하나님의 아니다. 이 잘못된 이원론이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며 수고한 대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되고 수고한 대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또 수고할 수 있고 수고함을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미가 없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일터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그 일터를 통해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일터가 지옥이 아닌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터가 일할수록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그것은 일터에서 돌아와 이제 가정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죠. 아무리 일터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일터에서 돌아와 가정에서 그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가정에서 누리는 복,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은 유혹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가시가 많은 가시나무 같으며, 가시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것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 안방이란 내실, 동양적인 그 집 구조에 보면 내실이라고 따로 있죠. 그 내실에 있는 아내, 아내가 결실한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아주 단단하고 크고 두꺼운 그런 나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좀 유호합니다. 부드럽게 때로는 담장을 끼고 때로는 그 나무 지지대를 타고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는 연약해 보이고 또 쉽게 부러질 것 같고 성경 말씀에 내 안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그래서 아주 세심한 그런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무이죠. 그러나 포도나무의 매력은 풍성한 열매에 있는 것이죠. 예쁘긴 하지만 벚꽃이나 이런 꽃들은 예쁘긴 하지만 열매가 없죠. 단지 예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비유하지 않고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그 포도나무가 덩굴처럼 탁 매달려 있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결실과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죠. 또한 그 자녀를 가리킬 때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사실 번역이 올리브나무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확합니다. 올리브나무. 우리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 감람나무죠. 그 감람나무의 특징은 이 더디 자란다는 거예요. 더디 자란다는 거죠. 참 자녀들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부모들이 하는 건 저거 언제 철드나. 더디 자라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더디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그 열매를 맺으면 적어도 7년, 그리고 장성하려면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적어도 7년, 그리고 15년 이상이 걸려야 이제 장성하게 되는데, 한번 장성하게 되면 이게 아주 수명이 긴 나무가 이 올리브나무라고 합니다. 때로는 1000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아주 오래오래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1년에 0.5톤 정도가 산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짜면 올리브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어요. 또 그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쳐내려고 해도 그 나무 몸통에서 또 가지가, 새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한 이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올리브 나무처럼 더디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오래오래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도 버려진 것이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으로 나누어주고 열매로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소서. 어린 올리브 나무 같게 하소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셨어. 그런데 그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라 그랬죠. 식구란 원래 이 함께 먹고 입구자, 그래서 함께 먹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할 때 식탁 공동체를 식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광경,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점점 핵가족 사회, 또 뿐만 아니라 각자 바쁜 사회를 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약속을 해야만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식탁 공동체를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일정, 많은 미팅이 있지만 가족과 나누는 그 식사의 교제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가정공동체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잘 추구할 때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도 얻게 될 것이다. 일터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복이 함께 거기에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순례자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바라보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올리브나무처럼 오래오래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짜내주고 열매를 맺혀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아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읽을수록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시편에 나온 대로 올리브나무 같은 자녀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역이 있지만 이동호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그 번역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어 보이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러한 그 자녀를 향한 기도가 바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가 감람나무 같게 하소서, 그러한 복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복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물론 우리에게도 국가 공동체가 그에 주시는 복이 있죠. 근데 영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은 신앙 공동체, 시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백성들, 예루살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복. 시온에서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일종의 선포죠. 선포. 앞은 그냥 설명이었지만 뒤는 선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의 어떤 일과 수고를 통해 얻는 복, 우리 가정에서 얻는 복, 그러나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눌 때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복되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허전하죠.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은 이 삼위일체처럼 이 세 가지 영역이 아주 모두가 다 균형 잡힌 복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복되지 못하다면, 신앙 공동체가 복되지 못하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 일할 때도 늘 힘이 없죠. 가정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복되지 못하면 심지어 가정에도 이 복이 전달되지가 못해요. 때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갈등이 가정의 불화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부부간의 교회에 대한 시각이 달라서 서로 교회에 대한 다른 각도 때문에 싸우게 되고 또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믿음, 한 공동체로서 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 이 신앙 공동체의 복이 가정으로 흐르고 일터로 흐르고 그것이 또한 축복을 나누는 통로로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것으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나누고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의 사이클이죠. 일터의 축복, 가정의 축복, 그리고 교회 신앙 공동체의 축복, 이 사이클이 온전히 복된 상태는 이 국가는 자연적으로 정말 복되게 돼 있어요.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예루살렘의 복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경건한 자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특별한 이익에 전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한 것을 보는 것을 제1의 소원으로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교회의 각 지체가 자신에게 유익할 만한 것은 바라보면서 몸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한 일일 것이다.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이 하나이며 둘을 나누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누린다 하며 교회의 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라는 설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기도할 때 영적 구심점이 되어야 될 이 교회의 복, 교회의 평안, 교회의 축복. 그래서 일터와 가정을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영적인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언제나 은혜롭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복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가정과 일터의 복이 오래 지탱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복이 2015년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플러스 알파의 복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마지막 6절이죠.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게 장수죠. 장수. 사실 이 앞서 말한 세 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은 고통의 연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터의 복, 가정의 복, 신앙 공동체의 복을 누리며 자식의 자식을 보며 오래 산다는 것은 그 또한 축복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앞에 세 가지가 다 없고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참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이런 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축복을 세상 속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이 세 가지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복이 우리에게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어느 한 영역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면 하나님 2015년도 한 해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리고 나머지 건강이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며 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떠다신 그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며 일터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원하며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나만이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 잘되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잘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만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 이 나라 민족에 수없이 깨어지는 가정 또한 잘되고 복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일터가 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기업, 이끌어가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복된 터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먹게 되며 수고한 대로 의미를 발견하며 수고한 대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상하고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주님의 신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니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것이 나만의 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요 우리만의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터마다 얻게 되는 축복과 있게 하시고 기쁘고 만족이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기업마다 일터마다 함께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아름다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이 시대에 붙잡아 주시고 다툼과 분열과 아픔으로 얼룩진 많은 교회들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며 참된 회개 가운데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한민족을 이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시며 되게 하시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영원히 잠잠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도를 따르는 축복의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일터의 축복이 우리 가정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열매와 그 열매를 나누는 축복이 우리 가정에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평강 가운데 이 땅에 장수하며 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감으로 평생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